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마지막 날에 라는 CCM 찬양을 통해 요엘서를 먼저 알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통해 받았던 감격은 잠시 내려놓고 요엘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잠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짧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요엘서는 운문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요엘서가 운문의 특징인 평행법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엘서를 묵상할 때 본문이 보여주는 시적 이미지를 잘 떠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소위 메뚜기 재앙으로 부르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큰 이미지입니다. 분명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실제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요엘서 전체에서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나옵니다. 요엘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게 된 이스라엘을 먼저 보여줍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졌고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도 바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노래하고 슬퍼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날처럼 느껴졌음을 1장 15절은 보여줍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의 진격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가 과연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장에 나왔던 메뚜기 때의 습격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호합니다. 어쩌면 운문이라는 특징으로 볼 때 이 모든 가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선 메뚜기 때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이 단락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요엘서는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되는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평행법으로 본다면 자기의 땅과 그의 백성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즉, 메뚜기 때로 인해 황폐한 땅이나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엘서에 등장하는 땅의 소산인 곡식과 포도가 없어진 것은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이 소산을 맺을 것이라는 약속과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요엘서를 묵상하며 기억하실 것 한 가지는 땅, 식물, 나무의 열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닌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3장은 여호와의 날을 변주곡처럼 다르게 보여줍니다. 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았던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성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요엘서는 메뚜기 때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